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분체 도장 업체. 가루 입자를 금속 표면 등에 뿌려 색을 입히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하루 평균 3-40kg 수준입니다. 이 폐기물들을 모아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보내는 비용은 수백만 원. 대신 폐기물 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각로를 공장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규제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소각장으로 보내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소각장, 뭐 하다못해 작은 소각장 라인에 같이 연결이 돼서 뭐 나오면 바로 그날 태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해놓기도 했어요.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그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 공단 지역에서 저희 회사에 그걸 설치하려고 하다가 알아보니까 무슨 어떤 지역이라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가 설치하려는 소각로는 또 다른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제조했습니다. 기기 용량에 따라 하루 300kg과 500kg, 최대 1톤의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물론 앞선 PNT31 산업의 고체 도료와 같은 지정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는 매연이나 냄새를 거의 없앤 획기적인 시설입니다. 고열로 그 열분해를 해갖고 연기와 냄새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옥신이든 분진이든 거의 소멸된 상태로 연소가 되죠.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에 하나, 그 다음에 공장, 또는 뭐 병원, 관공서, 뭐 학교, 요런 뭐 단체 그 나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이동하고 태우고 매립하는 과정을 전부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이 시설을 도입할 수가 없어 시설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그 환경법이 너무 까다롭고 좀 제재가 심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소각로 시설을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충족해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상 거의 맞출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소규모 소각 시설은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네.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이옥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이 소규모 소각 시설을 기준을 해줬던 거를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관리도 힘들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면서.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소각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량 시설을 갖춰라 아니면 뭐 출구 온도를 몇 도씨까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다이옥신 배출 시설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라. 조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충족을 시키는 거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인허가 기간에 사업 계획을 내셔야 되겠죠. 소각 시설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기 오염물질인 암모니아나 일산화탄소 등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소각로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많은 것은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려는 기업도,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목적에 소각로를 개발한 기업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역설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